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아드님이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고요? 예, 머리에서만 이마에서만 땀 나가고 머리가 거기 많이 빠졌어요. 대머리 됐어요. 그럼 주로 이제 식사를 할때 제일 많이 나겠네요. 예? 식사 중에 또 머리에 땀이 많이 나겠네요. 다른 때는 내가 안 따라다녀 보니까 모르는데요. 밥 먹으려면 땀이 아주 이렇게 줄줄 쏟아져요. 예.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두한증, 또 식사할 때 주로 땀이 많이 나는 것을 식한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, 이 경우에는 우리 신체의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, 또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상하의 이 기의 교류, 에너지의 그 상하 소통이 잘안 되는 사람한테 나타납니다. 만약에 상체와 하체의 그 음양의 기의 흐름이 정상적이라면 몸 전체에 땀이 나지 꼭대기만 땀이 나지는 않죠. 그런데 이분의 경우 상하 그 기의 순환이 잘안 된다면은 척추 구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척추요. 척추, 몸에 척추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거죠. 척추가 퍼졌다고요? 틀어졌다 이거지. 척추가 틀어졌다고요? 그렇지. 아드님이 175에 75kg면 그래도 몸이 장대하고 몸무게도 보통 수준보다는 좀 있는 편인데, 이 정도 사람이 누구나 다 머리에 땀이 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, 그렇죠. 머리에 땀, 그거를 그전에는 몰랐어요.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한약을 써서, 음양의 기를 순환시켜 주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, 또내 척추뼈가 목뼈, 등뼈, 허리뼈가 틀어져서 그런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척추뼈를 정상 구조로 정렬시켜서 한마디로 교정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한다면 더 빠른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.